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주임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제 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4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올 한해는 민선 8기를 본격화하는 시점으로 행정변화의 새 기틀 속에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나가기 위한 기반을 만들고 구체화하는 일에 매진하며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되돌아보면 2023년도는 50만 자족도시 실현을 향해 한 발짝 더 나가서는 한 해였습니다. 광주시 미래의 청사진을 담은 2040 도시기본기획 경기도 승인과 광주역세권 산업용지 복합개발사업 협약 체결로 지역발전 가능성은 더욱 확실해지고 추진 방향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제 성장 동력을 갖춘 지속 가능한 도시 공간을 조속히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오랜 숙원 사업인 실내 수영장과 물놀이장을 갖춘 광주시 워터파크와 태전 국민체육센터, 능평 스포츠센터 수영장을 개관하는 한편 종합운동장과 반다비 체육관을 착공하여 스포츠로 시민과 함께하는 공간을 지역 곳곳에 채워나갔습니다. 아울려 금년도에 개관한 만선리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을 통해 지역 주민은 한층 풍요로운 삶의 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시 최대 현안인 교통과 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적 대안 마련에도 전념을 했습니다. 수서 광주선 사업 발주, 위례 3동선 예타 신청, 경광선 연장 타당성 용역 착수, 판교 오포간 도시철도망 구축기획 반영 신청, GTX 노선 광주시 반영 등 5개 철도망 사업은 본 궤도 진입에 속도를 내며 교통도시의 플랫폼을 전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출퇴근 고충을 덜기 위한 노력으로 국토부 광역콜버스 실증 사업에 참여하여 신현 양재간 광역콜버스 서비스를 개시하고 서울시와 긴밀한 공조를 이뤄낸 능평 신현 강남간 서울 동행버스 운행으로 수도권 내 진출입이 한층 더 편리해져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 타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을 통해 얻어낸 큰 성과입니다. 또한 출퇴근 주말 등 혼잡 시대에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교통광재 및 스마트 교차로 CTV와 전용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실시간으로 도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중첩규제라는 한계를 타파해야지만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각오로 한강유역 6개 시군 지자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전문가,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개발, 정책개발 협의체인 한강포럼을 발족하여 우리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와 국회에 당당히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무조정실 관련 부처들이 우리의 행동에 관심을 갖고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집단지성의 힘을 믿고 서두르지 않고 이해와 설득으로 하나씩 제대로 풀어내겠습니다. 올해 산림청 공모사업 신청으로 목현동에 들어서게 될 광주시 목재교육종합센터는 또 하나의 큰 성과입니다. 지역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될 수 있는 대한민국 목재교육의 중심지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중심 책임 행정의 원칙을 갖고 시정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주력하였습니다. 바로데이 현장 민원 서비스 행정혁신 OS운동, 60개의 생활 밀착형 시책 발굴 추진 등 행정의 새바람을 불어넣으며 시민 체감 행정에 집중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3대가 행복한 복지도시의 면모를 갖추는 일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 인상, 산모 신생아 본인 부담금 지원 확대, 육아 종합 지원센터 분강과 방과 후 돌봄센터 확충, 동북권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유공자 보훈 수당을 인상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와 그 가족을 예우하고 기적하는 일에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민선 8기 희망찬 변화들은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41만 광주 시민 여러분과
주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 편성과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동 정세 악화와 고유가 고금리 상황 지속 등 글로벌 경제 위축 국면이 깊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세도 둔화하면서 내년도 경제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파는 우리 지역 경제와 시민의 삶의 질에도 고스란히 전해져 내년도 광주시 살림도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정을 이끌어가야 할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비상한 각오로 모든 부서가 민생안정과 시민과의 약속 이행,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많은 고민과 강도 높은 조율을 통해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 규모는 2023년 당초 예산 1조 3,308억 원 대비 1,855억 원이 증가한 1조 5,16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은 금년 대비 13.9%로 크게 증가했지만 인건비 상승, 복지 예산 증가 등 필수 경비와 용도 지정 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가용 재원은 금년 대비 204억 원이 감소하여 긴축 기조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내년에로 공약과 현안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부족한 재원에 대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0억 원과 중앙정부로부터 확보한 지방채 845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모든 시정의 실현은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경기 여건에 대응하면서 자주재원 확충과 의존재원 확보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지출구조 혁신과 철저한 사업관리로 보다 탄탄하게 재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민생부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축된 경기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운영자금, 컨설팅,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에 18억을 지원하고 지역카페 지원과 착한 가격업소 지정에 87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경영안전자금 지원 규모를 48억에서 52억 원을 늘리고 무역전시회 참여, 기업 지원 등 국내 판로 개척에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특화사업으로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기업 SOCTFT와 일자리센터가 협력해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 일자리 매칭부터 기업 회로까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현장 중심 행정도 펼쳐나가겠습니다. 올해 광주시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광주시 가구 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내년에도 5억 5천만 원을 투입해 공동작업장 및 회의실 대여, 교육 및 창업기금 지원 등 가구 소공인의 경영활동을 돕겠습니다.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희망사다리가 되겠습니다. 청년지원센터 더누리 플랫폼을 통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교육, 멘토링 운영 등 미래 설계를 위한 꿈이룸 사업과 구직단련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돕는 청년 챙김 프로젝트 등 청년 정책에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내년 7월 양벌동에 들어서는 로컬푸드 복합센터를 도농상생 공간으로 조성하고 농민들의 판로 지원과 선진 기술 보급을 통해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3대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복지 예산은 금년보다 558억 원이 증가한 5,394억 원으로 편성하여 복지 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하고 사회적 이슈인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급여 초과자에 대한 연 2회 추가 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분담금 연장형 지원을
70%까지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영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영유아 발달검사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 육아 부담을 줄이고 가정과 함께 아이들이 건강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질 높은 보육 서비스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8개소와 돌봄센터 6개소를 확충하고 특수근무수당 및 심리상담 지원 등 보육고사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친보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초고령화 시대 활기찬 노후를 위해 노인복지관 주요 프로그램을 100개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대촌 남정면 지역에 노인대학을 신설하고 남한 산성면 산성리에 경로당을 건립하는 등 어르신들의 문화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알뜰히 살피겠습니다. 또한 복지 근원 해소를 위해 민간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중심으로 마음건강지킴이 사업 등 80개의 지역별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사업을 통해 추진해 위기가구의 골든타임을 지키겠습니다. 광주시 공설 화장장 건립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화장률이 90% 이상 육박하면서 관내 화장장 시설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내 시설 규모 등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최종 후보지 선정을 목표로 속도를 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도시 조성은 광주시의 미래를 밝게 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선보이는 광주시 평생학습과는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배움과 삶을 연결하는 건강한 학습 생태계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주역인 청소년을 위해 총 196억 원을 투입해 교육환경 개선과 진로교육,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지원으로 교육하기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여 교육격차 해소와 창의형 인재를 육성하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2024년 세계 관악 컨퍼런스 성공적 개최와 2026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로 광주시 품격과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올려놓겠습니다. 지난 7월 세계 관악 컨퍼런스 행사 개최 1년을 앞두고 와스비 콜린 리처드슨 회장과 주요 임원단이 행사 준비 사항을 점검을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하여 광주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내년도 와스비 주제인 야생화라는 테마와 잘 맞는다는 평가로 성공적인 개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2024년 세계 관악 컨퍼런스는 시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며 국제 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적 행사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볼모지에서 엘리트 스포츠 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과 스포츠에 대한 시민의 높은 열기가 2026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에 대한 자신감과 열망으로 이어져 본격적인 유치운동에 돌입하였습니다. 시민유치추진단을 중심으로 도민체전 유치열기를 고조시켜 나가고 내년 4월 광주시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현장실사 대응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종합운동장 완공과 함께 개최되는 도민체전은 광주시의 기념비적인 역사가 될 것입니다. 대회를 개최하는 마음으로 체육 인프라 구축 시기를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길로 통하는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광주시는 현재 신청 중인 위례 3동선이 대상 사업 선정과 사전 타당성 조사 중인 경강선 연장이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신규 사업 반영과 판교 5호선 반영을 위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국토부 승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과 교통난 해소를 바라는 시민들에게 좋은 결과로 귀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버스 노선 체계 개편은 기존 경광선 역사 및 환승 거점을 활용한 버스 지간선 환승 체계 구축과 통합버스 노선 개편안을 포함한 사항으로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하여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이던 천원 택시는 그동안 운영상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음 택시로 개편해 보다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 사업으로 초월 곤지암 도적 퇴촌 등 교통 소외 지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교통 수단인 GRT 운송사업을 내년 상반기 중에 도입하여 지역별 촘촘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수단을 확충할 수 있는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내 벽지 노선 및 버스 미운행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 편익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습 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역동 양벌간 도로 개설 공사, 성남 광주간 338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성남 장원간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 램프 개설 등 주요 도로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365일 시민 일상을 지키겠습니다. 여성들의 안전 귀가를 위한 범죄 예방 안심 통행로 조성과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더 안심 지킴이 지정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반범용 CCTV AI와 결합하여 112, 119 긴급 출동 중 각종 재난망 정보 시스템과 연계한 안전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작년 유례없는 폭우로 입었던 아픔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산천 모개미천 수해복구 공사를 하루빨리 마무리하고 정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저지대 주택 침수 방지 시설 설치, 목현천 등 하천변 출입로 차단 시설 설치 등 수해 예방 안전 시설을 완벽한 시공을 통해 현장에서부터 하나에서 열까지 꼼꼼히 챙기고 빈틈없이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지속가능한 녹색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광주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탄소중립 실행 기반을 튼튼히 다지겠습니다. 시민의 휴식과 여가,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담은 태촌 자연휴양림, 송정 남근린공원, 허브섬 조성사업이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중앙송정 쌍령 민간공원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50만 자족도시 실현 시기를 앞당기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진척률을 높이겠습니다. 광주 곤지암 역세권 2단계 개발사업 3동 초월 도시개발사업은 속도를 내어 역세권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내년에 본격 추진되는 광주 역세권 상업산업용지 복합개발사업은 마이스 시설을 통한 비롯한 환승 주차장, 창업, 기업 지원 시설 등을 통해 도시 인프라 강화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역 사업,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흩어진 공장의 집단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과 공업용지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산업형 지구단위 계획 수립으로 공장 밀집지 주거와 산업을 분리하고 단계적인 기반 시설 정비를 통해 정주 여건과 기업 경영 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인 도시 인프라 확충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구청사 복합 건축물 건립, SOC 복합화 사업, 구도심권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각종 시민 편익 시설 등 자족 기능을 향상시키는 도시 인프라 조성을 흔들림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주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4년은 광주시의 도약과 새로운 역사를 여는 변곡점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더 나은 광주를 만들겠다는 목표에 집중하고 과감히 실천한다면 광주시는 수도권 중심 도시로 비상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2024년도에도 1,600여 공직자 모두는 3대가 행복한 50만 자족도시 실현과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시 구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